올 한해 경남에서는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다솜 아나운서는 어떤 뉴스가 기억에 남으시나요? 저는 최근까지도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김해시 복지재단 전 직원의 음주 뺑소니 사고가 기억에 남네요. 네, 그러시군요. 또 창원 터널 앞에서 발생한 대형 트럭 충돌 사건도 있었는데요. 경남에서 올 한해 있었던 주요 사건 사고를 김영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왜요? 뭐라고? 어? 뭐라고? 어서요? 지난 8월 김해의 한 도로입니다.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차량이 엄청난 속도로 앞에 있는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당시 차량 속도는 132km. 이 사고로 취업준비생인 딸을 보고 오던 60대 어머니가 숨졌습니다. 저도 분명히 서김해 톨게이트를 지나고 나서 잘 가고 있었다 생각했는데 의식이 드니까 갑자기 구급차 아닌 거예요. 다 이제 경상대 병원에 응급실에 와서 이제 경찰관 분께 여쭤봤어요. 어머니가 상태가 어떻냐고. 그래서 어머니가 많이 위중하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진짜 그때 억장이 무너졌었거든요. 운전자는 사고 사실을 알면서도 차를 버리고 도주한 뒤 1시간 만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76%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사고를 내지 않았을 기회가 충분히 있었으나 법원이 최악의 선택을 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2차선을 달리던 대형 트럭이 차선을 바꾸더니 앞서가던 차를 들이받기 시작합니다. 피해자 차량은 30차례 이상 충돌하며 200m 이상을 이동했습니다. 룸미러를 통해서 뒤에 봤는데 트럭이 딱 붙어있고 계속 충돌을 가하니까 뭐지? 왜? 하다가 앞에를 봤을 때는 또 큰 차가 또 있으니까 또 폐쇄적인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면서 아 이거는 끼면 안 된다, 진짜 죽겠다, 이거 큰일 난다, 어떻게든 피해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죠. 피해자는 이 사고로 갈비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를 낸 트럭 운전자는 무언가에 씌인 것 같다며 충돌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보고 트럭 운전자를 뺑소니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달 중순 거제에서는 음주 역주행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30대 남성 운전자가 만취 상태로 터널 안에서 역주행하던 중 차량 두 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겁니다. 역주행하던 차량의 속도는 166km. 이 사고로 먼저 충돌한 20대 여성이 숨졌고 뒤따라오던 차량에 탄 40대 여성도 다쳤습니다. 두 사람은 모녀 사이로 가게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길에 변을 당한 겁니다. 경찰은 다리가 부러져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가해자가 회복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